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8월 15일, 드디어 광복절 날 운세입니다. 예, 기해년, 임신월, 갑신일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원숭이 달이잖아요. 저희가 그 입추를 지나서 8월 8일 새벽부터 지금 현재 임신월의 영향권에 들어있고요. 예, 임신월은 무토가 7일. 저는 지금 이 시기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내일 지나게 되면은 이제 임수가 7일.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정기인 경금이 다스리는 16일이 남아있어요. 여기 중기, 예, 정기.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예, 현재는 무토가 다스리고 있는 7일 정도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무토가 칼이라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칼 있잖아요. 예, 이 칼날이 들어오는 부분이라 매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수기운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무토 작용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나 어떤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실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실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예, 꼭 이제 수기운만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오행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저 글자가 이제 임신월 안에서 작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주는요, 통계학이라고 저도 예전에 배울 때 이제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누가 뚜렷하게 통계를 내준 것도 없고요. 그리고 통계를 낼 수도 없어요. 그거를 같은 연월일시 태어난 사람을 장소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거나, 그게 또 정확한 데이터라고 검증이 된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과학의 영역으로 인정받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 임신월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작용을 하고, 오늘은 갑목이 뜬 하루인데, 예, 갑신일이기 때문에 원숭이가 지금 두 개가 겹친 날이에요. 오늘 하루 정도죠. 8월 15일 동안은 이렇게 신신이라고 하는 가을의 첫 글자인 신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 에너지가 크게 스케일이 커집니다. 굉장히 활동적이고요. 특히 이 원숭이 신자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을에 배치가 되어 있고, 예, 그 앞에 나온 계절이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계절이잖아요. 사람도 머리, 상체, 하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리만 달리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사람의 몸으로 치면 하체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내일 좀 출장을 가신다거나, 저 같은 경우도 8월 15일 지금 바깥에 나가는 일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움직이는 운이 들어온 사람들, 움직이는 일이 있는 분들은 특히 좀 앞뒤 안전이라던가, 평상시 잘 다니는 길도 잘 살펴보시고 가시는 게 좋으세요. 이걸 저희가 이제 이쪽 얘기로 신신병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관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에너지 자체를 봤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나 싶은 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본인의 일간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간은 여기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것을 일간이라고 하고요. 만세력 읽는 방법은 오른쪽부터 연, 월, 일, 시인데, 시는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를 합니다. 여기 시가 있어요. 시는 예, 자시부터 쭉 돌아가겠죠? 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 본인의 일간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만세력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 예,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고,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귀에 안 들어온다시는 분들은 사주 강의 재생 목록에서 쭉 따라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 동영상 아래쪽에 있는 본인의 만세력을 읽는 방법과 예, 일간을 찾는 방법을 그래도 기본으로 보고 오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네, 그래도 직접 제 얼굴을 보고 강의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말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소규모 특강을 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시고 입금하신 분들에 한해서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있고요. 강의로도 그렇지만 강의 타입 자체도 항상 저는 고정해서 몇 달씩 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아요. 늘 변화가 있습니다. 항상 변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학이고요. 예. 제 강의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걸 강의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수 있는 것을 강의를 하고요. 예, 항상 낮춰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기초가 다거든요. 기초가 다고, 사실 기초에서 더 하는 거는 본인의 몫입니다. 그건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겠죠. 자, 감목부터 항상 시작합니다. 칠판 조금 당겨드릴게요. 네, 이제 잘 보이시죠? 예, 빨간색 동그라미로 갑목에 제가 쳤고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이지만 뒤에는 항상 오행을 붙여서 제가 이게 천간의 글자이기 때문에 갑은 갑목, 을은 을목, 병은 병화, 정은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런 식으로 오행을 뒤에 붙여서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예, 천간지지와 채화용 그 영상편을 꼭 보고 건너오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 양간인 갑목일간분들 꼭 봐주십시오. 갑일간분들은 같은 글자가 지금 날짜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갑신일이고 이렇게 음양이 같고 오행이 같을 때 갑인데 갑이잖아요. 같은 양이에요. 음양이 같아서 비견이고 예, 이 신은 가을 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절태양의 절입니다. 절지에 앉은 날입니다. 비견이 절지에 앉은 날이고, 비견은 친구나 지인을 얘기합니다. 친구나 지인과 강한 이별운이 있는 하루이고요. 다른 지인이나 친구가 또 들어오는 날이 됩니다. 음간인 을목 보겠습니다. 네, 을목 부분은 보시면 을목분들이 봤을 때 이건 겁재가 되고요. 겁재는 비견과 한 세트이지만 약간 종이 차이입니다. 겁재는 내 거를 뺏어갈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들 거를 뺏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주변인입니다. 경쟁하는 사이란 뜻이겠죠? 겁재가 태지에 앉은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간단한 일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예, 본인에게 의지를 하려고 하고, 기대려고 하고, 뜬구름만 잡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병화일간 보겠습니다. 병화일간은 음양은 같으나 오행이 다르죠? 예. 갑신일은 병화일간에게 편인이 병지에 앉은 날이고요. 뭔가를 구매를 하시거나 뭔가 일을 단행을 하실 때 냉정하지를 못해서 본인이 좀 동정심이라든가 연민에 끌려서 어떤 물건을 산다거나 일을 하게 될수 있어요.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주머니 사정이 또 그렇게 풍족하지 못한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 구매를 하신다거나 서류에 사인을 하신다거나 일 처리를 하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냉정해지셔야 되는 하루입니다. 8월 15일은 함부로 돈 쓰지 마시고, 함부로 누군가에게 뭔가 해주겠다고 발설하지 마시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정화일관 보겠습니다. 예, 음양이 다르고요. 이것은 정인이라고 합니다. 정인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요.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나 학생분들 꼭잘 들어주십시오. 본인이 계획 중인 학업이라든가, 특히 직장인분들도 요즘 뭐 사이버 대학교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준비를 하시는데, 본인이 손대고 있거나 계획적인 학문이 알고 보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파트에, 내가 하고 있는 포지션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실속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인이 학업과는 전혀 관련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본인이 손대는 모든 계약건들이 실속이 떨어지는 안건들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캔슬되거나 프로젝트 자체가 무마되는 그런 건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토분들 보겠습니다. 무토일간분들은 음양이 같고요. 편관이 됩니다. 갑신일이. 편관이 병지에 앉은 날이라는 뜻이고요. 남편이나 남자친구 혹은 본인의 전체적인 자식, 안쓰럽고 연민이 생기는 하루입니다. 혹은 나 본인이 병원에 방문할 수 있게 되는 하루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만 떼고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아파서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일간분들에게는 갑목이 정관이 되고요. 갑신일 자체는 정관이 목욕지에 앉은 날입니다. 남편이나 자식이 뭔가를 나에게 감추려고 하는 하루가 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남편이나 자식도 없는 싱글, 예,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남자나 여자 전체적으로 자신의 실적을 너무 과장되게 외부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SNS의 부작용이 염려가 되는 하루입니다. 자,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 분들이 갑신일을 보게 되면은 편재가 걸록지에 앉은 날이고요. 굉장히 왕성하게 업무 활동을 하게 되는 날인데 회사에 가지 않는 빨간 공휴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금전운은 굉장히 좋고, 본인이 집에 있다 하더라도 일을 하지 않더라도 투잡에 어떤 세컨드 잡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건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뭔가를 사부작사부작 하게 될수 있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경제활동도 됩니다. 자,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일간 분들은 정제가 제왕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은 빨간 날이긴 하지만 어딘가에 뭔가 돈을 작게 투자를 하실 수 있어요. 뭐 남들에게 식사를 쏜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송금을 하신다거나 예, 유학을 하고 있는 자식에게 뭔가를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작은 돈을 투자를 하시고 대신에 장기적으로는 큰 경제적인 이득을 거머쥐게 되는 하루라는 뜻입니다.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식신이 장생지에 앉은 날이고요. 장생은 뭔가 퐁퐁퐁퐁 솟아나는 그 장생이거든요. 예, 일적인 능력이라든가 먹고 사는 재주를 식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샘솟는 하루라는 뜻입니다. 빨간 날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신나게 일하시는 날이 되고요. 혹은 데이트를 하러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텍스트에는 적지 않았는데 카페에 텍스트형태도 올리고 있거든요.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날이냐면 뭐 애인이라든가 근처 분들에게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할수 있는 날이에요. 이벤트를 기획할 수도 있고 사랑한다고 표현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시게 된다면 신나게 일하시는 날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분들입니다. 항상 많이 기다리시죠. 맨 끝에 지금 순서가 있어서. 개수일간분들은 상관성이 사지에 앉은 날이고요. 자식이 무기력하고 게으르는 날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하루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포함해서 부진한 하루를 보내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대해서 염세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또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운세 영상을 보고 계실 때 저는 아마 서울에 나가서 소규모 특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4명만 모이면 일단 제가 대중교통으로 갈수 있는 아주 먼 지방이 아니면 네 사람만 모여주시면 해당 동네에서 특강을 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